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개를 낳았다라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이선 작가입니다. 그날 비가 내리던 날이었거든요. 폼의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이면서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예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딱 봐도 뭔가 문제가 크구나 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애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떻게든 치료해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희도 놀래요, 계속. 아, 진짜 그런 내용 속에 이야기들이 나와버렸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의 개빈입니다. 이번 사연의 제보자는 조금 특별한데요. 저 개빈도 매주 쿠키를 굽는 네이버 웹툰, 개를 낳았다의 이선 작가입니다. 얼마 전 이선 작가는 정말로 위기의 유기견을 만나 구조에서 입양 추진까지 한 달간의 힘겨운 여정을 달렸는데요. 웹툰보다 더 웹툰 같은 두살 유기견 다혜의 사연 속으로 가볼게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리면 나오는 평화로운 시골집, 바로 이선 작가의 작업실이랍니다. 포메라니안인 김불광, 6살이고 지금 수컷입니다. 그리고 믹수견으로 김왕자, 4살 수컷입니다. 믹수견 김공주, 4살 암컷입니다. 지난 6월의 어느 날, 하루를 여는 아침 산책을 나선 이선 작가는 도로 위에서 새하얀 포메라니안을 발견합니다. 저런, 뒷다리가 부러진 채 절뚝절뚝 위험한 도로 위를 헤매는 댕댕이. 조심조심 다가가서 녀석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답니다. 막 목욕을 했는지 샴푸 냄새도 나고 발도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었어요. 애를 안고 일단은 그개 놀이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가게에다가 제 연락처 남기고 혹시 본 강아지인지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거기가 인적이 드물 인가가 없어요. 차로만 이렇게 올수 있는 곳이거든요. 버린 거예요. 그 시간대에 사람 없을 시간에. 이선 작가는 가족들에게 급히 운전을 부탁했고, 친언니의 도움으로 동물병원에 도착했는데, 수의사로부터 포메의 안타까운 속사정을 듣게 됩니다. 검진 결과 포메의 뒷다리는 부러진 지 이미 며칠이나 지난 상태였죠.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패샤 포메라니안을 3마리나 살수 있는 큰 돈이 듭니다. 예쁘게 미용은 해주면서 정작 수술은 해주지 않은 견주에게 다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주말 없이 마감에 쫓기는 웹툰 작가에겐 버거운 구조였지만, 품에 안긴 유기견을 위해 이선 작가와 가족은 기꺼이 노력하기로 합니다. 유기견을 그려가지고 돈을 버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는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구조했는데, 저는 지금 가족들한테 많이 빚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대수술은 성공하고, 이렇게 수술도 잘 했고, 삼둥이들과 함께 무사히 합사를 마친 유기견 친구.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잘 기다려. 먹어. 전투적인 먹성 덕분에 뼈도 예쁘게 붙고 있어요. 새로운 이름도 지어졌어요. 고장난 장난감처럼 버림받았지만, 이젠 많이 사랑해줄 가족을 찾아줄게. 그래서 내 이름은 다혜란다. 회복을 마치고 마침내 입양자를 모집하게 된 다혜. 다리 부러진 것 빼고는 애는 완벽해요. 건강하고 애교도 많고 진짜 배변 훈련도 엄청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이선 작가에게조차 쉽지 않았던 다혜의 가족 찾기. 저희가 네 팀을 선정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한 팀은 바로 변심하셨다고 문자를 주셨고 두 팀은 잠적하였고 반려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불쌍한 유기견을 케어한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분들이 많이 금방 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혜를 돕기 위해 행동 전문가와 찾아갔는데요. 웹툰에서 튀어나온 듯한 불광이.
그리고 이선 작가의 4차원 매력. 이상한 아줌마다. 다시 손을 하고. 그렇죠. 또 다혜의 행동 교육 모습은 담 영상에서 만나고.